빈들빈들 논다. 어? 이거 약간 한거 같아. 폭탄 기술이 있죠. 이번엔 차이점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차이점은요, 바로 앞 지느러미인데요. 밑에 친구들은 앞 지느러미가 굉장히 길어서 육상부에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물범 친구들 앞 지느러미가 굉장히 짧죠. 그렇기 때문에 입상부에서 몸을 통통통 튕기면서 움직이는 친구들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요, 바로 귀인데요. 이 친구들요,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할 아쿠아리스트 김서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잘 모르시겠나요? 저희 친구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, 자, 하얀 배를 잘 봐주세요. 뭐가 보이시나요? 검은 점들이 보이시나요? 이 검은 점은 사람의 지문처럼 그 위치와 개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점들로 저희 친구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 친구들,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같이 지내고 있어요. 총 29마리의 친구들이 아, 네.
국민이 겁내면 어떡하지? 기다려보세요. 얘 말이 힘든가? 내가 떴다. 정연아 여기 쳐다봐. 정연아 김정연 나는 일어난다 하면 천대 모를 따질 거야. 가는 얘보다 한 달 더 먹었어. 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? 어디야? 전철 벗고 관리사무소에 알려드리겠습니다.